제가 그럼 강동원보다 볼살이 갸름하다는 건가요? 그렇죠. 화사해졌죠? 그렇죠. 화사한 거 있어요. 강동원님도 눈썹 숱이 진하신 편이 아니라 좀 얇으시거든요. 아 그래요? 네. 나랑 공통점이 있네. 그럼요. 강동원님이 약간 다크서클이 그 분위기를 또 만들어주거든요. 좀 그윽한 듯 하면서. 오. 지금까지 약간 슬슬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될 수 있을까? 근데 지금 약간 쌍꺼풀 하나만 생겼는데 지금 아 땡기려고? 그러는 것 같아. 이제 특수기술 들어가나요? 와. 특수분장까진 아니지만 좀 땡겼다고 좀 다르나? 눈이 길어졌죠? 오. 네. 오. 아, 동원이 형? 있어. 와. 아, 머리가 확실히 머리가 받쳐주니까 있네. 오. 있어. 원희님이랑 지코님이랑 크게 다른 점이 또 있어요. 완전 다른 점. 뭐요? 지코님은 약간 눈썹이 이렇게 이렇게 내려간 듯한 일자형이에요. 이런 힙합이거든요. 네. 근데 원희님은 이렇게 올라간 형태여가지고 그게 제일 큰 차이점이에요. 아~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오히려 비슷해요. 그죠? 근데 이렇게 계속 누가 잡아줄 수가 없어가지고 아까 테이프 땡긴 걸로 네, 한 번 세 개 정도 붙여보려고요. 아 진짜? 이렇게 올린다? 네. 지코님이 입술이 되게 폭은 작고 도톰하시거든요? 아... 어머, 금방 하시네요. 네. 다음에 지코님이 애교살이 되게 예쁘게 있으시거든요? 애교살 아세요? 알아요. 눈 밑에? 아, 오. 눈 살짝 그었다고 분위기 있어졌네. 아. 테이프 오늘 다 써도 되겠죠? 지금 테이프 하나 붙였는데 약간 뭔가 아이돌스러워졌어요. 지금 완전 긴이 됐어. 지친 거 지친 거. 진짜 지코 같다.